김현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를 했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을 하지 않았나요? 네, 지난 2017년 6월에 이 평소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변화 현상을 부정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리 협약이 돈이 많이 들고 국가 이익에 반한다면서 이미 협약 탈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국은 협약이 발효된 2016년 11월 4일 이후 3년 동안 탈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3년 후인 현지 시각으로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유엔에 성명을 보내서 미국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든 그 명분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 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탈퇴 과정은 1년에 걸쳐 진행이 되고 공식 탈퇴일은 따라서 미국 대선 하루 뒤인 내년 11월 4일이 됩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2015년, 2030년까지 온실가스 26%에서 28% 감축을 목표로 파리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파리 기후 협약이 원래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 먼저 탈퇴를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리 협약은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입니다. 이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봤을 때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195개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파리 협약을 나쁜 거래다, 일자리 죽이기 등이다, 뭐 이렇게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과 행보는 파리 기후 협약에서 담보하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탈퇴를 통보한 당일날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수를 방류하기 전에 수은, 비소, 셀레늄을 포함한 유독 중금속과 석탄재를 대거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석탄재 폐기장 400여 곳의 폐쇄 시기를 몇 년 더 연장한다면서 이 새로운 정책들은 전력업체의 무거운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라면서 이 철저하게 친환경에서 정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빠진 파리기후 협약이 처음 의도대로 잘 굴러갈 수 있을지 네, 걱정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란이 6일부터 우라늄을 5%로 농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죠. 네. 국제뉴스 보시면은 이란이 우라늄을 몇 퍼센트로 농축했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올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5%라고 나왔는데요. 이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 총장이 중부 산악지대 지하에 위치한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6일 중에 우라늄을 5%까지 농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지난 2015년에 타결된 이란 핵 합의를 보면 우라늄 농도는 3.67%까지밖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걸 넘어선 거죠. 그리고 이 농축할 수 있는 시설도 정해져 있는데요. 나탄즈 농축시설에서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된 곳은 포르도인데요. 네. 사실 이 포르도는 원래 농축시설이었다가 핵합의에 따라서 핵물리학연구소로 전환된 곳이었는데 여기를 다시 농축시설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란은 지난 5월부터 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1단계 조처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3.67% 이상으로 올렸는데요. 7월에 2단계 조처를 시작하면서 이 농축 농도를 4.5%로 올렸습니다. 60일 단위로 계속해서 이 농축 농도를 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핵무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농도는 90% 이상입니다.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5일 생방송 연설을 통해서 우리만 합의 내용을 지키고 이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더는 참기 힘들다. 이 당사자들이 핵 합의를 제대로 지키면 언제라도 이행 감축 조처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상대방이 핵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예상응하게 이행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핵 합의 조항에 근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 쪽 반응은 어떤가요? 예, 어차피 가능성이 낮은 미국의 태도 변화보다는 사실 유럽을 향한 엄포 속 행동이기 때문에 유럽의 반응과 태도 변화가 이란 입장에서는 제일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실제로 정말 핵무기 제재를 위해서 농축을 한다 그러면은 그 동네방네 얘기를 하면서 농축을 하지는 않겠죠. 네. 예, 근데 뭐 정말 뭐 퍼센테이지도 위험하지도 않은 수준, 그리고 이란이 주장한 것처럼 핵합의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유럽에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핵합의에 서명한 유럽 국가들이 핵합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밝히면서도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이란산 원유 수입 등 이란과의 거래는 대부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EU 행정국 격인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우리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의 핵합의 이행 수준 추가 감축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서 우려한다. 이란의 핵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활동을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도 유럽이 여전히 우려와 촉구 수준이라는 건데요. 네. 이란은 유럽이 계속해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이란과의 교역을 확대하거나 또는 올 1월에 발족한 특수목적 법인이 인스펙스를 제대로 가동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석유를 팔고 그들의 나라에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정확하게 그 의도를 이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4일에 타결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관한 소식이죠? 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16개국 정상회의 이후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15개국이 공동 성명에서 이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등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년까지 이 최종 서명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요. 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나라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15개국입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 RCEP이 세계 국내 총 생산의 3분의 1, 그리고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인도까지 포함을 하면은 무려 세계 인구의 48%가 속한 이 경제 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안 대로라면 인도는 아세안 수입 품목의 90%, 그리고 한중일 3국과 호주, 뉴질랜드 수입 품목의 74%에 대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면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값싼 중국 상품들이 자국에 쏟아질 것을 우려하는 농민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이 현재 중국에 대한 우려를 거둘 수 없다면서 결국 참여 결정을 보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이 좀 어렵다고 해주셨는데 역내 네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 WTO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세계 무역의 질서를 주도하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WTO 규정을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가장 그 큰 세계 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거나 또는 규모 자체가 또 너무 커서 분쟁 해결의 역할도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왜 이쪽으로 분쟁 해결을 가지고 가면 뭐 몇 년씩 걸린다 이런 얘기 우리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소국이라든지 좀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차라리 이렇게 크게 어떤 기구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무역을 주고받는 우리 당사자들끼리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양자 간의 무역협정을 맺는 FTA가 부상을 했죠. 네.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각 나라별로 계속 별건으로 이 뭐 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좀 묶는 것도, 그러니까 마치 EU처럼 경제 동맹을 형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대안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 10개국, 그리고 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6개국 등 모두 16개 나라가 참여를 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논의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는 선진국부터 이 최빈국 그리고 개도국까지 정말 다양한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고 사회체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등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경제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시작은 중국이 시작을 해서 주도적으로 이끌고는 있지만 이 견제할 수 있는 나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뭐 크다라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수출 지향적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새롭고 규모가 큰 시장 하나가 열린 것이다 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뭐 이번 주 내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뉴스에 등장을 했었는데 네, 설명을 아마 듣고 다들 이해를 좀 더 쉽게 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칠레에서 계속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진까지 이번에 일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오후 6시 53분쯤 칠레 중부 이아펠에서 북서쪽으로 28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당시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던 중이었지만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는 칠레에서는 1960년 규모 9.5의 강진으로 1,700여 명이 사망한 적이 있고 2010년에도 규모 8.8의 강진과 쓰나미로 50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한편 그동안 쌓여있던 부의 불평등과 또 빈약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터져나와서 3주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는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까지 20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경찰의 강경 진압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피네라 대통령이 내놓은 연금 인상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유화책을 좀 미흡하다면서 근원적인 문제인 전기와 가스, 수돗물 등 공공재의 국영화와 또 군부 독재 정권 시기에 제정된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칠레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